알아. 하지만 우리 함께 견뎌내자. 부모님께 지금 불효하고 힘들게 해드린 거 나중에 다 갚아드리자. 그래, 그러자.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내일 봐. 응. 오늘 원고 넘기고 내일 늦게 출근할 거야. 내일 봐. 미령이가 아침도 안 먹고 싸매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화해를 못한겨? 아유, 말도 마세요. 솔직히 저도 좀 지치네요. 자네까지 이러면 안 되지. 원인 제공은 자네가 한 건데. 아, 예.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화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려.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미련이 제가 지 아빠를 닮아서 한번 삐지면 짓궂이 오래가는 게 좀 흠이기는 혀. 맞아요. 그냥 화나면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풀어버려야 하는데 옛날부터 은지 엄마는 그... 내가 내 딸 흉 보는 거는 괜찮은데 사위한테 딸 흉 듣는 거는 기분이 좀 그러네. 아, 예. 장모님, 저 다녀오겠습니다. 뼈, 잘 다녀와. 예. 싸움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되는데. 응?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와요. 방금 전에 오빠 나갔는데 못 만났슈? 만났어요. 아지야, 잘 있었어? 눈 안 보고 싶었어? 아니, 잘 있나. 걱정돼서 왔슈? 네. 근데 언니는요? 요소방 때문에 기분이 별로인지 아침부터 싸매고 누웠네요. 언니가요? 아니, 왜요? 아이고,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걱정이요. 부부싸움이요? 사랑, 야, 날 좀 봐라. 내가 네 형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결혼생활 유지한다고 생각하냐? 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싶어. 제발 나 좀 내버려둬. 언니. 어, 아가씨. 괜찮아요?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요? 나다운 게 뭔데요? 바보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시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순종적인 거예요? 언니. 미안해, 아가씨. 나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. 너 주호랑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앉고, 그리고 말 섞지 말고. 아이고, 그만해, 좀. 학교 가는 애한테 잔소리는. 어, 진혜야, 잘 갔다 와. 네. 그래. 당신은 왜 그래?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하고 경고해야지 경각심을 갖지. 오히려 예민해져서 부작용만 생긴다니까. 아, 정말. 저기, 나 오빠네 집 좀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여기 좀 치우고 있어. 아, 당신 저, 응? 당신 또 현수 문제 챙겨나려고 그러는 거지, 지금? 응? 당연하지. 현수 문제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좀 챙겨드리게. 아유, 당신 제발 좀 빠지셔, 어? 아, 형님하고 아주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? 아유, 그래도 이게 내가 나서야 돼. 어허, 당신 또 사고 칠래?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알았어. 근데 그나저나 저 현수 문제 때문에 형님 집안이 어수선해서 아버님이 많이 불편하시겠다. 그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까? 아이고, 아버지 성격에 폭이나 여기 와 계시겠다. 아유, 그나저나 현수 문제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? 궁금해 죽겠네, 정말. 다녀올게요. 나가지 마.
엄마. 너 날 정말 엄마라고 생각하니? 엄만 절 딸이라고 생각하세요? 뭐? 너 진짜 왜 그래?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? 이제 착한 딸 행세 그만하기로 한 거니? 너 조용히 못해? 너 그렇게 싫다는 집에 시집 가고 싶어? 너 자존심도 없니?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수모를 견뎌야겠어? 엄마 아빠 위해서 아니야, 수인아. 널 위해서라고. 아니요. 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. 저 현수 씨가 있는 한 상처받지 않아요. 정말 제 엄마라면 한 번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. 네. 어제 저희 어머니 일은 죄송합니다.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. 자네가 사과할 건 없어. 자네 어머님 덕분에 내가 이제 정신이 좀 들었네. 나야말로 그동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. 집사람이 무턱대고 자네하고 수인이 관계를 반대한다고 생각을 했어. 양가의 감정보다 두 사람의 감정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마음속으로 응원까지 했었네. 유 팀장 문제 잘 될 거다 낙관을 했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. 하지만 이제 마음이 달라졌네.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취급을 받는데 결혼을 허락하겠나? 저희 부모님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. 제가 설득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 설득 같은 거 필요 없네. 아닌 건 아닌 거야. 아버님. 나 자네 아버님 아닐세.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부르게. 수인이 앞으로 회사 내보내지 않을 생각이야. 자네도 빨리 수인이에 대한 마음 접게. 나가보게. 예, 아버지. 예? 회사시라고요? 갈아입을 옷이다. 고맙습니다. 엄마가 챙겨주셨어. 이따가 전화나 한 통 넣어드려. 예. 엄마한테 넌 친구이자 연인 같은 아들이었어. 그런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는 걸 보면서 더 화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. 네 엄마나 나도 니들 사랑 인정해주고 싶다.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막으려고 하겠어. 현수야,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안 좋아. 얽힌...